10월 30일 10시가 막 지나고 1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저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. 본선에서 짐을 싣고 나오는데 갑자기 차에서 미션 속에서 텅텅텅텅텅텅텅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. 미션 오일을 갈 때가 돼서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션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일단 차센터에서 점검을 한번 받고 가려고 시타닌 휴게소를 중간에 가다가 시타닌 휴게소를 불려서 일단 미션 오일을 갈아보고 만약에 그래도 소리가 안 가시면 정비 오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션을 내리든 갈든 손 깨지는 소리 같아서 아무튼 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. 오늘 원래 일정이 꽉 잡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너무 이런 일들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럴 것 같은 예상입니다. 지금 가서 점검을 한번 받고 잘 모르겠어요. 지금 4단 쪽에 이렇게 4단에서 기아 변속 타임 가지기 전에 출발할 때 열이 식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소리가 텅텅텅텅텅 소리가 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오일을 조금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제가 갈고 있는데 거의 지금 갈 때가 좀 지났어요. 지났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미션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 횡성가는 짐을 실어 놨기 때문에 가서 미션 오일을 갈고 주행을 해보고 그래도 또 소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미션의 어떤 기계적인 결함 개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로 판단을 하고 정비사업소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소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 차량의 미션 오일 가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니까 모든 게 제 실수겠죠. 애초에 제가 이 차를 사서 1년이 안 됐을 때 6개월인가 했을 때 미션을 한번 달았어요. 그게 예전에 카톡방에는 제가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그 전문가 진짜 잘하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상용차 화물차를 오래 정비했던 그런 분들한테 보여주고 그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부서진 상태 고장난 상태를 보여주니까 이거는 미션이 정상적인 미션이 껴 있었다기보다는 이거는 결함이 있는 미션의 부품이 껴져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다라고 정의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. 입증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싸우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 돈 주고 다 수리를 하고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미션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조금 저기 하는데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거겠죠? 다른 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미션에서만 이거 지금 글쎄요. 또 갈게 되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.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션을 이게 소모품처럼 한번 갈아야 되는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미션은 평생 차 폐차할 때까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트러치를 많이 밟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미션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. 네,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증도 좀 나고 지금 상태는 짜증도 좀 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. 그래도 어떻게 해요? 참고 가서 일단 한번 정비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이따 다시 뵙도록 할게요.
제가 직원 장비를 하나 10탄대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 뭐 이런 거 오일 종류는 여기 다 갈고 타이어 기본적인 거 뭐 이렇게 뭐 보고 할 때 기본적인 정비는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요.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 상에 휴게소상에 있는 거라 들리기도 편하고 자주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노상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저는 여기 그리고 또 여기 또 가격도 엔진오일 뭐 일반오일 가는데 필터하고 경유 그러니까 오일필터 그 저기 뭐야 에어클리너 그리고 엔진오일 그리고 브리스 뭐 다 해서 하는데도 70만원 정도? 네,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. 비싼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지크로 해서 이렇게 갈고 저기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비하는 거에서는 뭐 금액도 많이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시면 타이어 경정비하고 붙어있는 데 있죠. 그러니까 프로미 카월드에 되어있는 저기로 가는 겁니다. 사장님 나와 계시네요. 주차 못 다시 들어가시네. 어디 가시려고 그러다 식사하러 가시려고 그러다가 걸리면 딱 걸린 것 같은데. 일단 미션 오일을 갈고 일단 다시 높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 괜찮은데? 그죠? 근데 저기 제트부션은 빼도 색깔이 이런 식이더라고. 근데 빼고 색깔은 얼마나 보이지? 넘칠 것 같아. 안 넘쳤어요? 저게 미션이 색깔 나왔지. 아 그러네. 이게 여기 자석이거든 이게. 네. 미션이 왜? 그럼 많이 갈렸다는 얘기네. 저거 나온 거 찌꺼기 봐야 되겠어요? 갈렸으면 거기에 가루가 많이 나왔을 건데, 그죠? 오일을 한번 따라 봐야 되겠구나.
화분 같은데? 응? 물 같아요, 위에. 물? 아니, 그거 말고 은 색깔. 이게 색깔 같은데? 그러니까. 그거는 자석 있으면 한번. 예, 자석으로 한번 쑥 훑어보면 보시면 여기 지금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쇠가루 같다고 그러시는데 뭐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물 섞이는 것 같아. 색깔이 안 묻잖아요. 안 묻네. 예. 이게 지금 물. 물이 들어갈 리가 있나 보네. 그러니까. 색깔은 물 안 나오는데? 거의 안 나오는 거죠. 그러면 미션에 당장에 뭐. 깨졌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. 근데 소리가 나면은 네. 미션 안에 부싱이라든가 뭐 기아 같은 게 네. 이게 딱 마무리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들 물림을 들어가면 딱딱딱. 신주처럼 돼 있는 네.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? 안에? 네. 미션 전문이니까 미션 내부를 제대로. 몇 리터나 들어가지? 예, 12리터, 11점 몇 리터 들어간 거고. 10리터. 나 또 대오일도 갈아야 되는데. 시간 있어요? 예? 시간 있어? 아니 지금 얼마나 시간? 얼마나 걸려요? 30분? 30분? 그럼 좀 그거는 다음에 갈아야 될 것 같은데. 지금 이것도 지금. 시간 빠듯한데 원래 1시 차기인데 1시간 정도 늦어진다고 얘기는 했고. 아 짜증나네 진짜. 어차피 갈아야 될 때가 됐으니까 지금 이거는 원래 쓰면은 뭐 화질은 좋아요? 이거요? 예. 네. 먼저 다른 거. 예? 네? 아 이거? 예. 네. 예, 네, 괜찮아요.
아니 나는 화질은 졸려 싸구려라 그런다. 원래 근데 거기 녹화되는 이 지금 당장에 나오는 거 말고 녹화된 걸 봐야죠. 녹화된 게 이제 HD 영상으로 대부분 다 나오니까. 녹화된 거는 화질이 괜찮아요? 한번 빼서 봐야죠. 그 HD 어차피 다 HD라고 그랬으니까 FHD라고 그랬으니까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지. 할 줄 알아요. 제발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. 나 이거 소리 계속 나면 이제 짜증 날 것 같아. 돈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, 그게. 예, 미션 오일 갈았고요.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은 소리가 날지 아니면 소리가 안 날지. 소리가 안 나야 하는데. 화물 하이패스 차로를 제한 속도 이하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. 후불 가능입니다. Moving smart. 미션 디스크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하부 작업이 들어가면 보통 100만원 정도 깨져요. 그리고 앞뒤로 베어링 있는데 베어링 나가도 그것도 돈 100만원 날라가요. 그러니까 100만원은 보셔야 돼, 기본 미션 나가면. 중부고속도로, 영동고속도로. 네. 늘 경유하는 영로이드래요. GPS 접속했디래요. 운전하는데 내 말이 똑딱이 들어야 될게요. 아니면 임시적으로 이게 새 오일을 갈면서 그 안에 윤활 작용이 잘 돼서 저기 소리가 안 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일단은 소리가 안 나요. 기분이 살짝 좋아지긴 했는데 불안하긴 해요. 계속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. 미션 오일이 아까 보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음분처럼 이렇게 가루가 뜬 것처럼 그랬었어요.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수분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제가 그거를 한번 저도 한번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저도 궁금한 건 못 견뎌갖고 한번 이 미션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수분이 생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기온차로 인해서 수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 수분이 얼마만큼 생기는지 또 그거로 인해서 소리가 이렇게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 하여튼 미션 오일 갈고라도 일단 소리는 안 나니까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갑니다. 로드러너였습니다. 구간 단속.